안녕하십니까. 런던 오디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뿌리 앰프 하나를 구입을 해서 언박싱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미 쓰고 있고 SSL2를 쓰고 있는데요. 마이크 뿌리 앰프의 필요성을 전부터 느끼고 사용하던 차에 이번에 좋은 제품을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노이만 TLM 시리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TLM 시리즈는 마이크 프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프리 앰프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중 박스가 되어 있고요. 뽁뽁이도 충격을 또 한번 받아주게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박스가 있네요. 아, 이게 본 박스입니다. 블랙 라이언 아우터 DT. 블랙 라이언 아우터 DT입니다. 이 안에 또 뽁뽁이가 들어있습니다. 이중 포장인데도 이중 포장 마지막 박스조차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게끔 배려가 되어 있네요. 블랙 라이언 아우터 DT의 본 포장 모습입니다. 블랙 라이언 로고가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도 이렇게 아우터 DT 인식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우터 DT, 이쪽에도 아우터 DT입니다. 본 박스를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테이핑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좀 줘서 네, 아주 두꺼운 압축 스펀지인가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또 본 박스가 있네요. 박스가 3중입니다. 굉장히 꼼꼼한 패키징입니다. 본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에만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이쪽 편에는 이제 붙어 있네요. 떨어진 게 아니고. 아, 생각보다 상당히 아담하네요. 물론 이제 미리 재서 알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아담합니다. VU 메타가 있고 바늘이 살짝살짝 움직이네요. 흔드니까. 대단히 묵직합니다.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네요. 노브도 스무스하고 볼륨 이 노브에 감이 아주 좋습니다. 48V 버튼, 뭔지 모르겠고, 패드, 순간적으로 이제 소리를 조금 줄여주는 거죠. 하이제트, 악기 연결할 때 손상을 막아주는, 임피던스를 맞추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6.3 흔히들 55 잭으로 알려진 헤드폰 잭입니다. 네, 바닥면은 이렇습니다. 시리얼 넘버와 함께 고무발 4개가 되어 있고 이 원목이네요. 그냥 시트지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육각 렌즈로 네 군데가 조여져 있습니다. 후면은 밸런스드 아웃풋 하나, XLR 마이크 잭, 그 다음에 아댑터 구멍이 있습니다. Made in China, designed in Chicago, USA. 디자인은 이제 USA, 미국 시카고에서 했고, 만들기는 차이나에서 조립만 했다. 이상은, 네. 옆에는 아댑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AC to AC 아댑터입니다. 24V에 400mAh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이네요. 이 돼지코 대응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댑터도 아주 묵직하고 신뢰감이 갑니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집에 잡스의 클린 파워가 있는데 이게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클린 파워를 사용하면 음질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블랙 라이언 아우터 DT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